예,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냐고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원래 100점 맞아야 잘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껏 보면 잘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또 예비한 만큼 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36기 사무엘 학교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제36기 사무엘 학교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교제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외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의 시간이 유익하고 또 각 개인이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을 구원한 복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전도의 불,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건너뛰어서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 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사무엘 학교는 전도를 위한 대학생 성경 연구 기관입니다. 이 사무엘 학교 슬로건 이 나눠드린 책자 제일 표지에 있겠지만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외치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쭉
우리 영혼을 구원한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충분히 준비해서 실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또 삶의 현장에서 외칠 수 있는 그 실제 우리 전도에 도움이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여기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 각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간으로 지금까지도 활용되어 왔던 것처럼 이번 36기 사무엘 학교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군인들이 모이면 군인들이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쟁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이 모인다면은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같이 모였어요. 우리가 얘기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생을 살고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 선한 싸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의 손에 있는 잃어진 영혼을 다시 찾는, 되찾는 그 싸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너희는 먼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그 제자들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포괄적으로 그 제자들뿐 아니라 은혜 시대, 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여기 너희가 될 겁니다. 여기 참석한 36기 사무엘 학교 형제 자매님들 모두 여기 너희 속에 포함이 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다니며라는 말은 적극성을 가리키죠.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가서 다니며 이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야죠. 적극성을 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잖아요. 거해도 되고 안 거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명령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엄한 명령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엄한, 더 큰 명령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승천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거기 계실 겁니다. 우리의 보증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셔서 올리우셨고 앉아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함께 하사 그랬어요. 또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적극성을 띠고 갈 때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 각도에서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을 사무엘 학교를 지금 참여했으니까 그 두 가지 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준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즉 여기 세상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거기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심으로 이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죄인을 구원하는 데 내어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일에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주저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일을 전혀 갈등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한 것은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저함이 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거든요. 우리만 소중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에도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실제 몸에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죄는 없지만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옷이 박혔습니다. 양발에 옷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주님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영상이나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 때는 수건을 이렇게 동인 모습으로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33세 청년입니다. 수건 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혀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구경했습니다. 밑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간원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저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면 내려와 보라고. 간원들은 비웃었잖아요. 군병들은 희롱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 자기 한번 구원해 보라고. 나중에 한쪽 강도는 회개했지만 옆에 같이 못 박힌 두 강도도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버리신 게 맞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 죄 때문에요? 실제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늘 싸우는 부부라면은 뭐 또 싸워서 냉담의 기간을 갖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부부가 크게 싸워서, 그런 부부가 냉담의 기간을 갖는다.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일정 기간이 있다. 그러면 참 어려울 겁니다.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계신 그 동안에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실제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는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 왜 저주를 받으셨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속전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는 그 값으로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이라는 것은 소원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이게 속전이잖아요.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누가 중보자에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다 그러면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사람이다 그러면 중보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 편도 하나님 쪽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 쪽도 생각해야 되려면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신인이 돼야죠.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분밖에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자기를 속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가상 칠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예.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일, 죄를 처리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것은 다 완성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이미 다 완성해놨어요. 우리가 거기다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꿔가지고 열매가 이미 다 익어 있어요. 우리 열매를 거두는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두는 일. 예수님이 씨를 뿌린 거지 않습니까?
앞서간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서 그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준비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이 그 마침 추수하는 그때 추수할 때가 된 그 밭고랑 사이로요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농사 짓는 것에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열매. 그런데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거두는 자는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 고통을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보면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바로 구약시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의 오실 통로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수님은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 준비되는 많은 것을 위해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노력했고 이제 그 결과로 열매가 이거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열매를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거두는 건 해야 되잖아요. 이미 씨도 뿌렸고 농사도 다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거두는 거잖아요. 거두는 것은 해야죠. 우리가 거기다 더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앞서 행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누가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구원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것을 이제 전하는 증인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데 특별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먼저 나가지 말고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 오셔야 능력이 임하죠.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제자들 속에 복음이 자기 것이 되고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제자들과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 앞서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제자들이 증거하지만 제자들보다 앞서 누가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부를 구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는 그 일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16장 그 7절 보시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가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유익이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가시지 않으면 주님이 완성한 그 복음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 안 하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죄, 의, 심판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죄냐? 안 믿는 게 죄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도록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산다. 그게 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것은 바로 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의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의가 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결국은 죄가 심판되는 동시에 끝까지 대적하는 마귀가 심판받잖아요. 마귀 안에서 마귀 쪽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심판. 그게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고 그리고 가장 힘쓰신 일이고 또한 사도들과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쓴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침례받으시고 하신 일이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가장 힘쓰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 교회 시대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쓰고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이제 그 앞에 보면 받으신 내용이 나오죠. 침례 받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잡혔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침례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광야에 가서 이제 시험 받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편에서 시험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잖아요. 왜?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자격을 갖추.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니 가장 극한의 고통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그건 자격을 갖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원하셨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신 그것은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완성된 복음이 전해질 것의 하나의 예표라니까요. 예, 부지런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에 힘쓰셨습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시대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가장 힘쓴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전도에 초점을 두고 전도를 위해서 합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전도라는 초점에서 흐려지면요 어떤 곳은 뭐 영성을 기르니 뭐니 무슨 훈련을 하니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전도가 안 되면요 교회는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해야 될 목적을 상실해버릴 거예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의 사도회는 전부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만약에요 예루살렘에 그 구원받은 사람만 똘똘 뭉쳐 있었으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늦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흩어지게 했어요. 왜? 복음을 더 빨리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자, 그보다 엄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 바울사도의 그 디모데에게 하는 그 충고를 보면요 바울사도가 가장 힘쓴 것이 복음 전파라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걸 가장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과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상급 심판대의 심판자십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자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을 백성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리잖아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표현 속에 바울사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가장 힘쓰고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어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고 순교당하고 수고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그 복음 전할 책임을 복음에 내가 빚졌다. 사실은 주님과 앞서간 성도에게 빚진 것이 맞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어떤 그 책임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9절 20절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인데 어떤 분의 명령이냐. 18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사령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총사령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그걸 받은 우리에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상 이 땅에서 가장 큰 최대 사명 아닙니까? 받은 우린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죠. 지상 최대 주님의 명령이고 지상 최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열쇠도 주님이 가지셨고 지옥 들어가는 열쇠도 주님이 가지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적행 열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죄인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 죄인이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신 것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더 기뻐하셔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더하리라. 여기 앞에 쭉 내용을 보면은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굴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개할 것 없다는 건 먼저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 99보다 더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99명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죄인이 계속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죠. 자, 그걸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도 거기 같이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내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쁜 경우가 있죠.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고 친척이고 가족이면 얼마나 기뻐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15장 9절입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는 열 드라크마인 돼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돼. 이 드라크마 하나도 결국은 잃어진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타락된 죄인 돌아올 적에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죠.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해요. 예. 여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쨌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안 사람이 돌아와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더 큰 기쁨이 되고 전도 집회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아도 기쁨이 되고 수양회 때 막 1,0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몇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에요. 방법.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방법이거든요. 왜 전도를 미련한 거라고 했냐면 사람 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은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고. 어떨 때는요 사람에게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사정사정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받아들이죠. 비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하고 조롱기도 하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전도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하면요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믿으려면 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로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보냄받은 자입니까? 평강을 얻은 사람.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심령의 평안을 얻은 그 사람은 주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왜요? 이 복음은 그걸 사람들이 받고 믿을 때 그 영혼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요, 전도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다, 뭐 그런 사람 없지만 막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게으르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막 진짜 열심히 일해야죠. 왜?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우리는 그러지는 못해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복음 앞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그들의 기회를 뺏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차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 속에, 즉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라는 것은요, 통치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나라인 동시에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도 어떡하겠어요. 마귀도 안 빼앗기려고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냥 빼앗길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라고 놔두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마귀도 역사합니다.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좋다는 것으로 부추켜가지고요,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마귀가 배후에서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다는 세계 속에는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된 곳으로 빠지도록 미혹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막 한 힘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막 교회를 나누고 쪼개놓으려고 베레벨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왜요? 자기 영토 안 빼앗기려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결국은 최종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일까요?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 가게 생명을 주셨어요. 지옥 가는 데서 건져준 그것만 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계신 그것만 해도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해도 다 못해요. 그렇죠? 무슨 복음을 전해서 상 받는 것은 둘째치고 먼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아무리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 살아도요 그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상까지 더물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복음을 전한 그것이 자랑이 되겠어요? 마땅히 할 겁니다. 마땅히. 부득불할 일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 어떤 표현으로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틀림없는 건 거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죄,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나기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거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그렇죠.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지 아니치. 이중부정을 썼죠. 이중부정을 쓴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쓴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도 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파수꾼 얘기가 나와요. 자, 그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아서 경고하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죽은 빚값을 네가 찾을 거다. 만약에 경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돌이켰다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입니다. 그런데 경고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들의 빚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는다. 뭐죠? 죄라는 얘기잖아요. 죄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 화가 있어요. 어떤 화가 있을지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열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이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세요? 구원받으면 빨리 천국에 가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살아있는 이유를 망각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8편 15절 시편 118편 15절 118편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 의인의 장막이 나와요. 신약시대 의인의 장막이 어딜까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신약시대는 의인의 장막이 교회 아닙니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복음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 의인의 장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 안에 속한 개인은 17절에 내가 그랬죠. 내가 앞에는 의인의 장막에 그랬잖아요. 거기 물이고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거기에 권능을 주님이 베푸시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복음 전하는 건요 우리 개인 구원받은 모든 각각의 그리스도인 개인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런데 그의 진짜 신분은 뭐냐? 전도자라 했어요.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서 내용이 뭐예요? 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잖아요. 해 아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 것이 다 헛된다는 건 해 아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영혼 속에 이루어진 역사에 참여할 때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사도도 신약성경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 바울사도도 살아있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11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거예요.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지금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우리가 구원받는 이 시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이따 끝날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추수할 때가 지났어요. 여름이 다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게을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우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대.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되려?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네 옆에 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난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전도할 때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계속 하는데 막혀요. 그런데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꿈의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마케도냐 사람의 복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해서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알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곳이 탄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도우라 그럴 적에 그 얼굴 한번 본다 그럽시다. 복장은 마케도냐 사람이고 그 얼굴은요 아마 간절히 호소하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 무표정한 표정으로 건너와서 도우라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 감정 속에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혼 속에서 정말 절규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절규하는 안 들립니까? 도우라고. 나를 좀 도우라고. 우리가 그 영혼의 절규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마땅한 이유는 이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다섯 가지만.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더러우면 못하잖아요. 공급받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대학생 시절에 정말 그 구원받은 다른 대학생들과 섞여서 거기에 거룩한 교제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거룩한 교제를 먼저 나눠야 돼요.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먼저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눕고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요, 그 거룩한 교제 안에서 뭘 합니까? 서로 발도 씻기고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말씀의 공급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교제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주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전도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잖아요. 착한 행실을. 마태복음 15장 16절에 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빛이 뭐예요? 우리 빛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께로 받은 빛이 삶 속에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 그걸 보여야 돼요. 그럴 적에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안 믿는 불신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각 성도들이 수고와 희생, 고난받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각 성도들이 수고와 희생, 고난받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수고와 희생, 고난받는 생활.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은 바울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스스로 그랬어요.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는데 종이 됐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미니.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것, 섬기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 그리고 고난받을 각오가 없으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 생각을 깊이 좀 해보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적에 이 뭔가 기질을 갖고 났어요. 뭐 기질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A형, B형, 뭐 AB형, O형 기질도 나름대로 다르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미 내가 삶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내 몸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려면요, 그 자기의 기질과 자기가 살아오면서 갖춰진 그 성품을 때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돼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종입니다. 종.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수겠죠. 기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러면서요 쭉 여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거기까지는요, 여섯 가지. 육은요, 여섯 가지는 7에 하나 부족한 겁니다. 7이 완전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6장 그 뒤에 10절부터 19절 말씀,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가 거기 플러스 돼야 완전이에요.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요 기도가 없으면 복음은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꽝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플러스 될 때 7이 된다니까요. 7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7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 숫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 6일 동안 해야 될 게 뭐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 6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소망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하되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하려면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6일 동안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어야죠. 준비되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불신자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담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딘 철 연장날이 있으면요 갈아야죠. 그래야 힘이 덜 들 거예요. 여러분 묻은 도끼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갈린 도끼하고요 나무를 찍을 적이에요. 어느 것이 빨리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간 것입니다. 무딘 거 가지고 찍어도요 나무를 못 넘어뜨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 온갖 것들로 그 안에 꽉 붙잡혀 있어서 그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려면 돌 같은 옳지 않은 것이 박혀있는데 그 찍어서 넘어뜨리려면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그리고 외치는 거잖아요. 이번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방주가 1년 동안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은 6장 끝에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식물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을 거 생각하고 미리 저축하잖아요. 요셉은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 기간에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창고를 나눠줍니다. 우리도 뭔가 나눠줄 것을 예비하고 저축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개인적으로 불신자들과의 접촉하는 속에 착한 행실, 순종함으로 수고와 희생, 고난받는 생활,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무딘 철 연장날을 가는 기간이 가는데 제대로 갈아야죠. 제대로 가려면 암송도 제대로 잘하고 그렇죠? 제대로 가려면 토론할 때 서로 불신자 대상으로 해서 서로 교제하고 준비해 갈 때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제대로 갈아야죠. 가는데 대충 갈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번 일주일을 보내에 따라서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6기 사무엘 학교를 시작하게 허락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보시는 존귀한 형제들 이번 한 주간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갇혀지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